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치치예요. 이번에는 치아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알아보기로 해요. 캐러멜, 인절미, 도넛, 콜라 같이 달고 끈끈한 음식은 치아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충치를 일으키기 쉬워요. 충치균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반대로 과일, 채소 등은 꼭꼭 씹어 먹으면 턱도 튼튼해지고 음식 찌꺼기를 닦아내주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나 우유, 치즈 등에는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먹게 되면 이도 튼튼, 몸도 튼튼해지겠죠? 물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양치질하는 건 잊지 말고요. 끝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우리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안녕.